오늘은 두려움 속에 임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항상 움직이고 나날이 위치를 바꾸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견고한 곳을 향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평강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채우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선포인데 아무 의미 없이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단순히 엄마만을 찾고 입에 들어가는 대로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의 겉모습을 보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보다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되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본질을 살아갑니다. 그 본질로 살아가요. 때문에 이런 삶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을 넓히고 모든 상황과 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관점, 여러분의 추구하는 인생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기 다른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요,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식이 없어 낙심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정결한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했다는 것은 스스로 피곤해서 잠을 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피곤해서 잠이 막 쏟아져서 자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고 그의 의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울 정도로 캄캄한 흑암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캄캄한 흑암을. 이런 흑암은요, 장차 다가올 미래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을 것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상징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1.1의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가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알라. 옆 사람한테 너는 반드시 알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지금부터 계시하실 내용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앞으로도 계속 알고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장래의 모든 일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도 알아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안 거서가 먹고 마시는 인생에 여러분 생명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알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계십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오늘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계속 알고 어디에 품어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언어를 입히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가르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레 같은 음성을 임하셨고 엘리야에게는 세면 속삭임으로 찾아가셨어요.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그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로 그 말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아멘. 귀 있는 자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잘합니다. 무슨 말이든 잘 하는데 의외로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정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잘 아는 길도 그 아줌마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탁 틀어놓고 얼마나 집중과 잘 듣는지 몰라. 내가 아는 길도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 아줌마가 말하는 것을 더 잘 들어. 그래가지고 어머,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아줌마 말을 듣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어. 우리는 먼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토록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일 아침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살라. 주일날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고 나의 매일매일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게. 그럼 말씀을 잘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먼저 듣는 것을 속히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열심히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책. 만약 그 책이 그저 소설책이라면 우리는 신경 써서 읽지 않습니다.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책의 내용은 머릿속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어떻게 해요? 노트에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볼펜을 들고 중요한 곳에 밑줄도 치고 마음의 노트에 중요한 것을 필기도 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아요. 때때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열심히 적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적지 말고 눈을 뜨고 들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트에 적는 것보다
마음에 기록하고 영혼에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쌓으려고 말씀을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의 노트에 믿음의 볼펜을 가지고 다 기록해 놔둬야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낙심에 빠지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귀로만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돌밭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되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믿음의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 마음에 새겨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혀를 닫는다는 것은요, 혀를 닫는다 그만큼 잘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 잘한다고 잘 듣는 게 아니라 혀를 딱 닫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잘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입을 담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며 그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후에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입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입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쏟아버려.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버린다고요. 물론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보십시오. 김치, 배추김치. 막 담근 김치는요. 신선한 맛은 있지만 그다지 맛이 없어요. 그다지. 김치가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항아리에 담겨준 후에 일정 기간 숙성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김치의 맛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입으로 즉시 나가기보다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숙성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면 입으로 쏟지 말고 나만의 보석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 둡시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주시도록 그 은혜가 숙성되어서 내 영혼에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기다리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1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400년간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그 섬기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를 지칭한 게 아니에요. 그 섬기는 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만 알려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전부 알리지를 않으십니다. 전부 안 알려셔요. 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럼 하나님 전부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알려주세요. 때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밀히 감추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계획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일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읍시다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한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신 걸 믿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자꾸 길을 잃고 표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나침판을 사주면서 길 잃을 때마다 그 나침판을 보고 돌아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은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그를 구해준 후에 말했습니다. 길이 어딘지 모를 때 나침판을 쓰랬더니 왜 안 썼는가 그랬더니 이 선원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어서 나침반을 북쪽으로 맞춰 놓으면 내 나침반이 자꾸 남쪽을 가리켜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네 라고 했습니다. 이 선원은 나침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나침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북쪽을 원하니까 북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헤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선언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나침반으로 기도의 나침반으로 성령의 나침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해요. 내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원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를 종처럼 섬기고 고통 중에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출애굽 날 애굽 사람들이 후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성취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식이 없이 큰 민족을 잃지 못하고 이방 땅에 머무는 나그네와 같았어요. 나그네와 같았어요.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산다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족속과 그 문화에 흡수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자녀들을 애굽에 내려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괴로워해요. 예수 믿으면 불통도 형통도 되고 내가 바라던 소원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신앙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또 죽음도 오고 있습니다. 환난도 옵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이만큼 쌓여진 성을 와르륵 다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때로는 쪼개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오는데 왜 이렇게 불통이 돼요?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미움과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확인해 저거 죽을 통 됐겠지? 설교도 못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깨닫는 사실은 이 또한 주님이 저를 성장시키시고
예수의 향기만 드러난 자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니 꽃들 중에 반드시 추위의 때를 거쳐야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 합니다. 이 추위 막 눈보라 치고 추운 그 때를 거쳐야만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것은 추나 현상이라고 하는데 개나리, 백합, 라일락, 진달래 같은 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꽃들은요, 아무리 좋은 땅과 맑은 공기, 햇빛 있는 땅에 심어두어도 겨울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 인생의 꽃은 삶이 편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될 때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눈물도 흘려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영육간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꽃, 믿음의 꽃을 활짝 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 1초도 염려하지 말고 불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때로는 정말 어마운 상황 가운데도 여기까지 다 말씀하시는 냉정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어? 이게 뭐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환난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언제든지 우리 환난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상 이기셨대요. 옆 사람한테 주님이 세상 이기셨습니다. 나도 이깁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과 편안과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실제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을 저다! 계속해서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여러분, 편안히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뜻인데 샬롬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편안하다는 뜻 말고도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손상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 인생이 끝날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도 했고 아들을 범죄로 들이는 큰 시험을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잘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잘 사는 인생이 뭐예요? 잘 산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안 된다? 손상이 안 되는 거. 인생. 사무엘하 12장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진정 평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여디디야. 여디디야. 시작. 여디디야. 여디디야.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디디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지어다. 옆사람한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세요. 여러분, 자, 묻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이름,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이름표를 오늘 붙입시다. 이름표 이렇게 여디디야. 여기도 없어. 나도 써야 돼. 써서 붙여야 돼. 여디디야. 라는 이름표를 붙이십시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편안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